안녕하세요. 누에고입니다. 말머리입니다. 지금 그리는 건. 눈부터 일단은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. 말머리서부터 그리고 전체적인 스케치는 그냥 생략하고 그리겠습니다.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인데요. 그 시점이 좀 독특하죠. 밑에서 올려다본 게. 무슨 올림픽 경기 뭐 이런 거, 마장 마술 뭐 이런 거 같아요. 근데 그 뷰가 멋있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. 동물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아주 똑같이 안 그리더라도 크게 티가 안 난다. 그런 장점이 있으니 마음 편하게 좀 그려봅시다. 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말은 지금 한두 번째 그리는 것 같습니다. 뭐 동물을 그리는 걸 즐기진 않습니다. 하지만은 그 지난 상어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물은 멋이 있습니다. 사람보다 훨씬 멋있게 생겼고 훨씬 위엄이 있고 그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동물들의 눈은 강렬하죠.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아지들 눈을 보면 조금 뭐랄까요? 좀 슬픈 눈빛이 있는데 그 늑대개 같은 경우는 그런 눈빛이 좀덜한것 같고, 사람 손을 타면 확실히 눈이 좀, 눈빛이 좀 슬퍼 보이는 거 저만 그럴까요? 하지만 고양이는 안 그렇잖아요. 고양이는 뭔가 좀 건방진 눈빛이 있어서 좋아합니다. 하지만 사람 손이 안탄 그, 아니면 좀덜탄 동물들 보면 눈빛이 강렬합니다. 아주. 위엄이 있고요. 품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. 뭐, 사람처럼 뭐, 미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, 뭐,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뭔가 막 그런 것도 아니고, 하지만은 당당합니다. 동물들 보면은.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 동물원 가서 동물 보면 좀 슬프잖아요. 왠지 좀 슬픕니다. 그, 지금 다리를 그리고, 그냥 이렇게 머리서부터 그려나가니까는, 전체적으로 조금 비율이나 방향이 조금 사진과는 좀 달리 그려질 수가 있지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뭐제 스타일이 항상 그렇죠. 뭐 대충대충 그냥 비슷하게만 가자. 그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. 되게 안 그려질 때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뭐, 이 정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지 못할 거면은 뭐 관둬야죠. 뭐, 나름 그래도 버틸 만합니다. 그 말은 멋있잖아요, 그리고. 그, 뭐랄까요. 털이 짧아가지고 빛을 받으면 그 윤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그 대비가 더 근육질을 돋보이게 하는 것도 좀 있어서. 그리고 말 조각품을 저희 집에 하나 있는 게 있었는데, 어릴 적서부터.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. 물론 대리석 작품은 아니고. 복제품인데 되게 좋아했던 그 작품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또 그림 중에 이런 앙리 퓨젤리라고 한뭐 18세 뭐 언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말대가리가 인상 깊습니다. 굉장히 뭐 너무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 그림 자체가 너무 독특해서 좋아했고 그 인상 깊어요. 아주 그 그리고 그 대부라는 영화에서 초반에 이 말머리 잘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 거에 제가 좋아했는지 좋아하는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만 열광했죠. 잔인했지만 계속 보게 되는 뭐 그랬습니다. 지금은 닉피디안 그린이라고 말대가리로 하여튼 엄청 유명한 조각가입니다. 엄청 크죠? 굉장히 큰 말대가리고 뭐, 말 대가리만 한게 아니라 말 작가로 유명합니다. 확실히 크면, 거대하면, 그거가 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. 크기가 굉장히 단순한 전략이긴 하지만,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뭐, 그래요.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그 퓨젤리 그림은 뭐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, 그 집에 이제 그 그림을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, 저도 같이 좋아하게 된 케이스였고, 그 그림이 뭐, 악몽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. 뭐, 그림 자체가 이렇게 막 굉장히 훌륭하게 그려진 그림은 아니에요. 하지만은 또, 저걸 뭐라 그럴까? 표현주의 계열은 아니고, 뭐, 낭만주의에 속하긴 하는데,
개인적으로는 낭만주의적인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뭐 하지만 닉피디안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하셨을 거예요.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. 저 말대가리 큰 걸로는. 아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있는 모습 중에 제가 입시 때는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품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가타멜라타라는 그 조각품이 있어요. 그 로마 장군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이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. 제가 물론 제가 입시 때는 이 가타멜라타 장군의 흉상만 그리는 거였는데 제가 화실을 다녔어요. 학생 진짜 몇 명 없는. 그래서 이 조각상이 없는 거예요. 다른 미술학원은 다 있는데 근데 되게 그려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그려봤고 없으니까. 그리고 뭐 대학교 입시 때 이제 이런 소묘를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시저입니다.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모습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각상입니다. 물론 대학 입시 땐 저 모습이 아니었고요. 그래서 좋아했습니다. 그 말탄 모습 자체가 멋있어가지고 좋아했어요. 그 가타멜라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미술학원은 화실이라 가난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가지고 막 정말 깨진 석고상 막 들고 우리가 와가지고 그 원장님 맨날 술 먹고 거기서 뻗어 계시면 우리가 막 하여튼 진짜 열악한 화실이었는데 그 속고상, 아까 그 시저 속고상도 없어, 신형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학 입시를 보는데 다행히 그 시저 조각상이 나왔는데 제가 그리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저는 정말 옛날 거에 막 깨진 거 수선하고 덧붙인 거 그걸 그렸는데 대학 입시 때는 보통 큰 미술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저를 시험 문제로 내버려가지고 당황했지만 운이 좋게 대학은 갔습니다. 그 화실에서 하여튼 그 가타멜라타를 좀 사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뭐 안 사주죠. 맨날 막 술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이죠. 저는 그 시저나 가타멜라타 같은 인상의 석고상이 저한테는 좀 맞았어요. 제 성향에. 그리고 여자는 제가 잘 못 그렸습니다. 그래서 뭐 아리아스, 아리아드네 조각품이나 뭐 비너스 이런 거 나오면 쥐약이었는데 뭐 못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랬다. 다른 말 타는 모습 사진들도 되게 많아요. 이거 제일 유명한 거죠. 나폴레옹의 뭐 이게 뭐 알프스 넘는 건가요? 피레네 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비드의 작품입니다. 이거는 유명한 작품이죠. 고다이바 그 초콜릿 브랜드 아이스크림인가 초콜릿 브랜드의 그 고다이바의 모습도 있고요. 말탄 모습은 정말 많아요. 이거는 무슨 조지 3세 뭐 뭔데 뭐 용 때려잡고 있는 그런 건데 뭐 옛날 조각품이야 다 이러니까 뭐 용 한번 잡아줘야 왕의 위신이 살고 지금은 잔다르크의 조각품입니다. 이게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말 타고 있는 모습 되게 많습니다. 말 타고 있는 모습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뭐 너무 많은 그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. 말 같은 경우는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오죠.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는 좀 아니죠. 말 문화는 아니라서 글쎄요. 김기창 화백이 그린 말 그림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. 뭐 동양의 말은 적토마가 있겠죠. 그 삼국지의 뭐 유비관우 장비할 때 그 관우가 그 조조한테 받았던 말 아시나요? 삼국지라고 그 요즘은 하도 중국 싫어하셔가지고 이 조각상입니다. 적토마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뭐 그랬습니다. 그래서 말탄 모습은 많은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말이라면 어쨌든 뭐 이것도 좀 뭔진 모르겠는데 멋있어서 그냥 사진을 올려봤습니다. 하여튼 우리나라는 말 타고 이렇게 뭐 전쟁하는 문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침략 당하는 문화만 있어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서양은 확실히 많죠. 굉장히 많습니다.
그러고 보니 제가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염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현대미술에서도 말은 너무 많고요. 지금 보시는 거는 드가의 작품입니다. 우리 그 인상파에 속하지만은 본인 스스로는 인상파가 아니라고 우겼던 화가인데 말 그림이 많고 발레리나 그림이 많고 그 독특한 시점으로 그린 게 맞습니다. 이거는 하비에르 마린이라고 지금 현존하는 멕시코 조각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각가입니다. 그제 영상에서는 참 많이 소개되는 그리고 이거는 포즈가 참 독특해서 누워서 이렇게 뒹구는 순간의 찰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? 그 모습을 담은 거라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. 요즘은 이제 껍질 정도 이렇게 근육 정도 까야지 뭐 속할 정도로 현대 미술에서도 이렇게 쓰고 저거는 무슨 인체의 신비전의 동물편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지만은 저 근육 모습을 이 데미안 어스트는 어딜 빠지지를 않습니다. 이렇게 또 조각품 만들어가지고 또 작품을 만들었죠. 정말 이 사람은 뭐 쉬지 않고 작품을 하는 것 같아요. 아, 저는 멋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의미나 뭐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뭐 느낌이 강렬하게 주는 게 있으니까. 데미안 허스트는 정말 뭐, 아, 이거는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드라크루아의 습작이에요. 말 그림의 습작인데, 이거는 그 번개에 놀라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드라크루아의 모습인데, 그 습작 그림을 제가 말 그림 중에선 최고로 좋아합니다. 뭐왜 좋아하냐?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멋있게 잘 검정색 말에 이 빗받아가지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표면 질감이 동물의 그 느낌이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린다라는 게 기법상으로는 너무 쉽게 그릴 수는 있는데 이게 다 결과물로 봤을 때그 인상을 주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합니다. 어찌됐건 뭐 오늘도 그냥 그림 그리는 과정보다 말 그림 소개하는 게다된것 같은데 뭐 재밌지 않나요? 뭐 다음에도 또 다른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